네, 셀트리온 삼형제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보고 계시네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뭐 아침부터 셀트리온 대장주가 한 3%대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조심스러우냐면 지금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단순하게 뉴스만 보고 보면 오늘 3% 정도 올라가는 게 조금 못 믿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주에서 합병 이슈가 있죠. 이것은 뭐 다 시장에서는 알려진 이슈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합병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제에 대한 효능을 검증 중에 있다라는 거죠. 말이 제가 왜 천천히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확실치 않다라는 느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효능을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네. 효능이 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효능을 검증한다라는 것을 이달 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을 계획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애매하죠. 애매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상대한 배려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고 제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이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데 누구누구를 만날 예정을 계획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이 그런 식의 느낌으로 많이 발표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혼동을 안 하셔야 되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사가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것이 조금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검증이 되고 나면 일상을 이제부터 들어간답니다. 그제서 일상이요? 예, 이 델타 변이 3상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지금 이제 3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기존 치료제고요. 델타 변이에 맞는 것을 하면 합니다. 네. 이걸 발표하신 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김민수라는 분과 동명이인인 동명이인 동명이인인 셀트리온 부장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농담이고요. 네. 어찌됐든 뭐 기술적 반등 구간에 현재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1만 원, 한 6, 7만 원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뭐 자율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 플로어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차트 좀 보면서 우리 기술 분석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 뭐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신데요. 전반적인 차트 흐름은 아직까지 뭐 하단 박스권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동평균선이 다양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자율반등 구간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부족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늘어줘야만 우리가 일단 비행기가 뜰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바닥권에서 주가가 뜰 때는 이러한 모양같이 거래량 분출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8월 중순의 거래량보다도 거래가 안 늘어나게 된다면 8월 중순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물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매물대를 뚫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은 동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셀트리온 지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정말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국 백신에 대한 거와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치료제 가격이 지금 뭐 얼마가 되든지 간에 국비로 다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러한 것은 뭐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그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 놓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근접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지금 가장 근접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약하고요. 근데 다행히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몇몇 업체들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2상, 3상을 제대로 통과한 기업 같은 경우 조금 부실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좀 기원을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봐야겠지만 지금 흐름상은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이 더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치료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효능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모호하다라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상에서 실패를 했고 그쵸. 그래도 정부 지원해서 뭔가 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3상을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3상을 들어갔다고 해서 이상을 제대로 통과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들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